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오늘 할 게임은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 제목 없는 거위 게임이에요. 시작. 1인 플레이. 1인 게임. 자, 아저씨가 신문을 읽고 있어요. 꽥꽥 소리를 내려면 스페이스 누르기. 스페이스를 눌러서 꽥 소리를 내요. 꽥꽥꽥꽥.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게임을 했어요. 할 일을 다 했어요. 이때까지 할 일을 다 했어요. 피크닉 하기 나 했는데. 자, 여기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지? 못 들어가겠어요. 스페이스는 꽥, 시프트는 달리기, 그리고 컨트롤은 숙이기. 자, 담장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다음 집으로 이동할게요. 잠시만요. 키보드 집기가 Z랑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케이. 이 노란색 끈을 집어서 울타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여기에 또 울타리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울타리 밖을 나왔어요. 배드민턴 라켓인가요? 그리고 골대가 있어요. 여기엔 뭐가 없어요.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여기 화단에 나무하고 보라색 꽃들이 있어요. 이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오, 뭐야? 우당탕탕. 어이구, 어이구.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제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어유. 집이 괜찮을까요? 모르겠네. 집문 앞에 상자가 있네요. 상자, 박스가 있어요. 택배 상자 같아요. 자, 다시 길로 내려와서 이 집은 뭘까요? 자, 이번엔 빨간색 문이에요. 이집 문에 또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제가 잡아요. 어디 숨겨둘까요? 숨겨둘까요? 컨트롤 숙이기, 집기, 그리고
그리고 아 바꿔놔야지. 이 왼쪽 집에 있던 편지를 오른쪽 집에 두고 오른쪽 집에 있던 집에 아 오른쪽 집에 있는 택배를 왼쪽 집 앞에 둬요. 그냥 해봤어요. 자, 그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오,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를 잡아서 열어요. 계단이 있네요. 계단을 내려가고, 여기 위엔 이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을 떨어뜨렸어요. 이건 뭘까요? 꽥꽥 아기들이 무는 뭐라 그러지? 공갈 젖꼭지라고 해요. 맞나? 뭐 지금은 쓸데가 없네요. 여긴 신발도 있네요. 신발도 떨어뜨려요. 여기가 댐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서 물이 내려와요. 물이 내려와요. 제가 지금 물 위에 떠 있어요. 여기는? 자, 이 위로 다리가 있죠? 유유하게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고 있어요. 아니, 강을 건너고 있나?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물에서 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그런데 울타리가 잠겨 있네요. 자, 더 내려가요. 다리 밑을 지나고 더 가요. 쭉쭉 가요. 어디로 가지? 다시 다리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요. 제가 아까 길을 잘못 왔나 봐요. 신발. 어디로 갈까요? 다시 쭉 올라와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요. 여기로 가면 자, 여기 노란색 차가 있네요. 차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노래 소리가 들려요. 이 노란색 차 트렁크가 열려 있네요. 열려 있어요. 노란색 차 뒤에는 종이 상자가 있고, 이집 문에 남자가 한명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와요. 문을 닫아요. 여자가 문을 다시 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자가 이 차에 몸을 기대고 서 있어요. 지금은 안 기대요. 다시 기댔어요.
이 여자가 다시 일어나서 차에 들어가요. 차에서 상자를 꺼내서 집으로 들어가요. 집이 아닌가? 네. 들어가. 자, 여기는 뭘까요? 컨트롤. 이 검은색 문은 못 여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자. 자, 여기도 차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문 앞에 상자를 뒀어요. 그리고 여기 맨홀 뚜껑이 있어요. 이 여자가 상자를 다시 이차 뒤로 옮겨요. 저는 이 문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막아요. 으악! 이 남자가 저를 쫓아내요.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신발끈을 풀어볼까요? 신발끈을 풀어요. 아줌마는 들어갔어요. 지금 안 돼. 들어가기가 어렵네. 지금 들어가요. 지금. 야, 뛰라니까 왜안 뛰니? 시프트를 누르는데. 아저씨가 넘어졌다. 지금 빨리 들어가. 여기가 술집이에요. 집이 아니고 술집이에요. 아니, 네. 시리아. 너 때문에. 아저씨가 계속 쫓아와요. 여기 뭐야? 제가 여기 이 나무 데크 아래로 숨었어요. 아저씨가 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요. 여기가 술집이에요. 술집. 맥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술집이에요. 제가 술집에 들어왔어요. 다트판 부수기, 장난감 보트 얻기, 늙은 남자가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기, 꽃받기, 빈 맥주잔을 훔쳐서 도랑에 빠뜨리기, 테이블 세팅하기. 알겠어요. 구경을 해볼까요? 여기 술집 아줌마가 있어요. 술집 아줌마가 테이블을 닦았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테이블들이 많아요. 또 테이블을 닦아요. 또 걸어가요. 그리고 여기 아저씨가 있고 이 아줌마는 계속 상자를 옮겨요. 직원 같아요. 주인 아줌마 같아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나와요. 자, 여기 이 테이블에서 여자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눠요. 이 테이블 위에는 꽃이 있어요. 꽃 받기?
이 꽃을 제가 받고 싶어요.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 소리를 내요. 저 여기 있어요. 이 여자가 일어났어요. 뭐야? 다시 앉았어요.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이 여자 두 명이 저를 봤어요. 소리를 내네요. 저도 소리를 내요. 꽥, 꽥. 숙여요. 숙여요. 이게 뭐야? 날개를 퍼덕여요. 날개를 퍼덕여요. 제가 이 여자들을 따라해요. 날개를 퍼덕여요. 저도 날개를 퍼덕여요. 소리를 내요. 저도 소리를 내요. 따라해요. 제가 이 여자들을 따라하니까 이 여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꽃을 줬어요. 자, 꽃을 받았어요. 꽃은 제가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원반 던지는 게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늙은 남자, 할아버지, 늙은 남자가 있어요. 모자를 썼네요. 모자를 썼는데, 여기 이 사람은 여기 머리가 하얘요. 이 사람은 머리가 까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하얘요. 하얘요. 이 늙은 남자가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모니카를 불어요. 하모니카를 조금밖에 안 부네요. 이 늙은 남자가 다시 이 오크통 위에 하모니카를 올려뒀어요. 그리고 다트를 뽑았네요. 다트를 뽑아서 다시 다트를 던져요. 던졌어요. 허리가 아파요. 스트레칭 하고. 늙은 남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만들어요. 엉덩방아를 찧어요? 뭐예요? 엉덩방아를 찧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으악! 늙은 남자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제가 꽥 소리를 냈어요.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이 늙은 남자가 이 의자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의자를 뺐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엉덩방아를 꽁 찧었어요. 아, 하모니카도 안 부네. 이번엔 다트판 부수기? 다트판을 어떻게 부술까요? 다트판을 어떻게 부술까요? 이건 제가 잡지도 못하네요. 다트판이 높이 있어서 다트판을 못 부숴요. 설마? 이때? 아이고. 제가 늦었어요. 이 여자가 다시 아니 다시가 상자를 옮겨요.
다트를 던졌어요. 이 여자가 다시 나와요. 엉덩방아를 한번 더 치울까요? 이번에는 엉덩방아를 찍기 전에 제가 의자를 뺀걸 알았어요. 자, 이 늙은 남자가 하모니카를 불다가 다트를 다시 뽑을 거예요. 다트를 뽑을 때 꽥 소리를 내요. 자, 다시. 자자자자자자. 아,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닌가? 다트를. 오! 어떻게 했지? 다트판을 부쉈어요. 다트판에서 이 다트를 뽑을 때꽥 오는 게 아니라 이 늙은 남자가 다트를 던질 때 울어요. 오, 아니네요. 아무튼 다트판을 부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시 다트판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장난감 보트 얻기, 빈 맥주잔을 훔쳐서 도랑에 빠뜨리기, 그리고 테이블 세팅하기, 나이프, 포크, 접시, 후추통, 양초. 여기로는 못 들어가나 봐요.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자, 여기 맥주잔이 있어요. 그리고 후추통도 있고요. 재떨이도 있어요. 재떨이는 필요 없어요. 뭐야? 아, 여기로 연결이 되네요. 여기 그 호스가 있고요. 사과인가요? 컨트롤 잡기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수레가 있고요. 이 테이블에 세팅을 하면 될까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리고 접시도 있고, 이건 맥주통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자가 많아요. 이 보관함? 뭐라 그러지, 이걸? 상자랑 휴지가 많네요. 쓰레기통이에요. 창고? 창고라고 하나? 모르겠다.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다시. 한국어 가르치기 너무 어렵네요. 자, 빈 맥주잔을 훔쳐서 도랑에 빠뜨려 볼게요. 빈 맥주잔이 여기 있죠? 아니. 자, 이거 2층으로 올라가요. 빈 맥주잔을. 오, 이 아줌마가 저를 봤어요. 와! 이 아줌마가, 저를 많이 안 좋아하는데요. 이 책상, 이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요. 테이블 밑으로 숨었어요.
이 아줌마가 저를 못 봐요. 못 봐요. 여기 이 맥주 잔을 훔쳐서 이 2층 밑으로 내려가요. 이 아줌마가 어디 가지? 이 아줌마가 이 테이블을 닦아요. 자, 지금이에요. 아, 씨. 잡으라고. 답답하네요. 잡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잡지 않아요. 이 멍청한 거위는 저죠. 아니, 왜 잡지를 못하지? 으악! 유리잔이 깨졌어요. 유리컵이 깨졌어요. 어떡해. 아이고, 아줌마가, 머리를 만져요. 유리컵이 깨졌어요. 어떡해요. 자, 이 맥주컵을, 맥주잔. 이 맥주잔을 훔쳐요. 자, 지금. 자, 다시 숨어요.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아줌마가 몰라요. 맥주컵이 어디 갔지? 맥주잔이 어디 갔지? 어딨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나? 자, 다시 아줌마가 안볼 때? 자, 전 숨었어요. 여긴 길이 없네요. 자,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요. 이 아저씨가 2층으로 올라가요. 이때 저는 밖으로 나가요. 아줌마! 아, 맥주잔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일단 들어가요. 일단 신발끈부터. 자, 빨리빨리. 아이씨. 아, 왜못 들어가냐? 아씨. 아, 신발끈을 빨리. 신발끈을 풀고. 아, 저 상자 나르는 아줌마 때문에. 후하. 아줌마 비키세요. 오. 좋았어. 자. 아, 이번에 또 아줌마.
Greg. Maybe the wine is still there. I don't know. So, first, this old man closed the table. And the other side, ah, ah, just let me out. 자 일단 지금 숨어요. 맥주잔이 또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아, 저 맥주잔을 훔쳐야 돼요. 아줌마가 여기로 간다. 잘 됐다. 지금 잡고 빨리 저기로 숨어요. 다시 또 아줌마가 저를 못 봐요. 아줌마가 제 위에서 테이블을 닦았어요. 다시 뒤로 갈 때 내려왔어요. 아줌마는 또 맥주잔이 사라진 걸 알겠죠? 지금 상자 옮기는 아줌마 없죠? 좋아요. 지금이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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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으로 가요! 도랑으로! 도랑이 어디야? 도랑이 어디지? 도랑? 오씨, 여기 아닌가? 도랑이 어디야? 여긴가? 도랑이 어디 있을까요? 도랑. 깨트리면 안 돼. 빈 맥주잔을 훔쳐서 빈 맥주잔을 훔쳐서 도랑에 빠뜨렸어요. 여기 도랑이에요. 도랑.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네요. 자, 다시 도랑에서 올라와서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요. 아까 아줌마 때문에 맥주잔 하나 깨뜨렸어요. 이 맨홀 뚜껑은 뭐 아무것도 없나 보네요. 야구르지. 못 잡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슉슉 신발끈 훅훅. 예스.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아저씨가 저를 못 잡죠. 아저씨가 신발끈을 못 꺼요. 이제 장난감 보트, 나이스 보트를 얻어야 돼요. 장난감 보트가 어디 있을까요? 장난감 보트는 어디 있을까요? 뒤로 가볼까요? 더? 장난감 보트 창고에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을까요? 나이프 포크 접시 후추 통 양초.
일단 후추통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 포크도 있어요. 후추통을 잡고 책상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숨어요. 지금 바로 가요. 유후! 이 후추통을. 이 테이블이 맞나요? 왠지 보자기가 여기 있어서. 여기 둬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후추통에 체크 표시가 됐어요. 나이프, 포크, 접시, 양초. 여기 포크. 다음번에 포크예요. 자, 아줌마가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제가 포크를 훔칠게요. 이 테이블을 닦네요. 테이블을 열심히 닦네요. 술집이 아주 깨끗하겠어요. 자, 이 테이블 밑으로 숨어요. 숨어, 숨어. 숨은 다음에 포크를 잡았어요. 계속 숨어 있어요. 아줌마가 또 이쪽으로 갈 때, 지금,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지금. 좋아요. 하모니카가 삐 하고 불었어요. 자, 이렇게 포크도 테이블 위에 뒀어요. 자, 나이프, 접시, 양주. 장난감 보트가 근데 어디 있을까요? 아줌마가 또 이쪽으로 가면, 좋아요. 잠시만. 여기 이 싱크대 안에 장난감 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싱크대가 높아서 장난감 보트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틀어요. 아줌마가 저를 끌어내요. 안 갈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래! 안 갈래요! 테이블 밑에 숨어, 테이블 밑에 숨어. 아줌마 왜 이렇게 세지? 정신을 못 차리네. 아줌마가 이 수도꼭지를 잠글 때, 저는 책상에 숨어요. 테이블 밑에 숨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어디 가니? 깨구는 게 아니라, 저 여기 숨어요. 저 계속 숨어 있어요. 계속 숨어 있어요. 물을 다시 잠궈요. 멀리 가면 이때 또 수도꼭지를 열고 물이 차면, 장난감 보트를 얻었어요. 예헤. 예헤헤헤. 새로운 할일 항목이 있네요.
이 아줌마가 테이블 밑으로 못 들어가요. 나이프 접시 양초하고 덩치의 머리에 양동이 씌우기. 덩치. 이 덩치가 커요. 덩치가 작아요. 덩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덩치예요. 덩치가 커서 덩치예요. 덩치의 머리에 양동이를 씌워요. 아줌마가 내려왔네. 아줌마가 왜 내려왔지? 저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갔어요. 아하! 거위 금지 팻말을 들고 왔어요. 거위 금지. 이 동네에는 거위가 좀 사고를 많이 치나 봐요. 덩치의 머리에 양동이 씌우기. 나이프 접시 양초부터 세팅할까요? 나이프 접시 양초. 접시가 여기 있었어요. 접시를 빨리. 접시를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빨리 나이프도 가지고 와요. 지금 아줌마가 없어요. 이때 빨리 물건들을 훔쳐요. 아이고. 빨리 뛰어. 아니 왜 어디로 가냐 너? 여기 상자가 열렸네요. 아이고. 자, 나이프를 테이블 위에 두고 그리고 접시도 테이블로 가지고 가요. 자, 양초만 가져오면 테이블 세팅하기가 끝나요. 양초는 여기 양동이가 있네요. 여기로 덩치를 데리고 와요.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양초부터 찾고, 양초부터 찾고, 덩치의 머리에 양동이를 씌울게요. 양초가 어딨지? 꽥! 양초가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저 아줌마가 지금 꽃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양초를 찾아야겠어요. 여긴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아, 여기서 양동이를 떨어뜨리면 되겠다. 양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자, 양초를 가지고 빨리 테이블로 가요. 이번엔 쉽네요. 테이블 세팅하기는 쉽네요. 자, 테이블 세팅하기를 끝냈어요. 이번에는 여기 사과가 아니라 토마토네요. 토마토.
토마토를 어질러놔요. 네. 토마토를 상자에서 꺼내서 바닥에 흩어놔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덩치를 여기로 데리고 와요. 토마토를 전부 상자에서 꺼냈어요. 꺼내서, 이 바닥에 뒀어요. 자, 이제 덩치를 데리러 갈까요? 덩치가 저를 쫓아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꽥꽥꽥! 여기 있지롱! 어? 덩치가? 어? 토마토가 떨어져 있네? 생각을 하죠. 이때 저는 빨리 2층으로 가서 양동이가 있는 쪽으로 가요. 자, 이때! 아, 이게 아닌데! 야, 그럼 안 되지! 씨. 숨어. 여기로 오나, 설마? 설마 여기로 오나? 아씨, 여기로 오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버튼이 헷갈려서. 여기 있으면 못 잡는다. 못 잡죠? 덩치가, 맥주 잔이 어디 갔지? 생각을 해요. 꽥! 못 잡지롱? 덩치가 저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못 잡아요. 오, 아줌마도 왔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줌마도 무서운데. 안 돼. 들어가. 오케이. 이 테이블 밑에 있으면 덩치가 저를 못 잡아요. 이 덩치가 토마토를 치우러 가요. 이 덩치는 토마토를 치우러 가고, 아, 그런데 이 아줌마가 여기 이 싱크대에 가요. 아줌마가 보트를 싱크대에 두고, 이 덩치가 토마토를 정리할 때, 오케이. 자, 지금 빨리 가. 이때? 이번엔 꽥꽥 소리 아니고, 오케이! 덩치의 머리에 양동이를 씌웠어요. 우악! 덩치가 토마토 상자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래서 상자에 있는 토마토가 다 깨졌어요. 덩치가 쓰레기통을 열고 토마토 상자를 버렸어요.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을 전부 치우네요. 아, 나갈게요. 나간다고요. 나갈게요. 나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안 돼. 나갈래. 일로 가, 일로. 자, 덩치를 따돌렸죠?
덩치는 저를 못 잡아요. 자, 이 틈에 빨리 저는 다시 도망왔어요. 아, 제가 긴장을 하니까 말을 안 하네요. 말을 안 해요. 덩치가 양동이를 다시 담장 위에 올렸어요. 올려뒀어요. 그리고 토마토를 정리하네요. 아줌마가 이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나이프를 가지고 돌아가요. 이 덩치도 테이블을 치워요. 아줌마가 2층으로 올라가요. 덩치가 포크를 가지고 나가요. 이때 저는 자 여기 쓰레기통 문이 열렸어요. 쓰레기통 문이 열려서 이 다음 장소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토마토 자국이 있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을 다 했어요. 다음 곳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꽃들이 있네요. 자 할 일 모형 마을에 들어가기, 예쁘게 생긴 미니어처 골든벨 훔치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